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라라는 속담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하느님의 심판도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디스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즐기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을 내리시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롭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20절부터 3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죄 때문에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의 첫 번째 죄는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거짓입니다. 20절에서 21절 거짓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가치를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거짓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주장하며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거짓은 오늘날도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요즘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쉽게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옳고 틀리고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좋게 보이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선동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만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심지어는 전문적인 정보조차 일반인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풍성한 지식과 지성을 지녔다고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Fools that think they are wise.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높이 쌓인 지식만큼이나 높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가치가 무너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돈이나 권력에 대한 우리의 사랑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어떻게 시험했지요? 창세기 3장을 보면 그가 이브에게 물었을 때 진리를 왜곡하여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이 하느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제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를 싫어하시며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난 것은 악으로 쫓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는 두 번째 이유는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패입니다. 22절, 23절 부패입니다. 성경 말씀 22절, 23절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2절, 23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게 유력한 그들의 와있습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외롭게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베푼다. 용감하다는 말은 원래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는 군사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포도주쯤을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들을 섞어 마셔도 끄떡도 하지 않는 자들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이 술과 바탕에 유명한 자들이 되었음을 하느님께서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한 사회의 부패는 지도자들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이 죄와 무죄를 가르는 기준은 뇌물입니다. 뇌물을 바친 악인은 득색하고 정직하게 재판받으려 하는 의인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당시 유다의 사회상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공의대로 재판해야 할 자들이 하느님을 떠나 향락해 취한 결과 유다는 압제받은 백성의 탄식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부패는 단지 리더십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이러한 부패와 뇌물은 당시 유다뿐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곳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아부하며 호의를 베풀고 자기보다 약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며 괴롭히고 속임수를 쓰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가지고 있는 죄성에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패한 자를 미워하시고 항상 무고한 자의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부패는 사람들의 눈에는 한동안 숨겨져 있지만 하느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그분은 옳고 그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에서 부패된 사람들을 향해 징계하실 겁니다. 24절, 이제 24절로 30절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은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신 가운데 하느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24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 같이 마른 풀이 불속에서 떨어짐 같이 그대의 부리가 썩겠고 꽃이 튀기처럼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르시고 그들의 위에서 손도 그들을 자신자를 동주며 그들의 시체를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섰습니다.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까지도 자기를 오게 하시고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리다.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뜸의 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질 것이며 그들의 부리짖음은 암사와 같을 것이고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의 같은 그들이 부르짖으며 목이 움켜가자 보니까 현실상에서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로 보면 호감과 고난이 있기. 아멘. 이제 하나님은 부패한 백성을 불태워 버리기를 결정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손을 들어 백성을 치시면 그들은 참혹한 죽음과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적당한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패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호와의 손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이방 군대들입니다. 하나님은 먼 나라에 강력한 군대를 불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 현장이 본문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지쳐 있거나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띠와 신발끈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휴식조차 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화살은 장전되어 있으며 병거 역시 매우 위협적입니다. 이방 군인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젊은 사자의 울부짖음에 비교될 만큼 듣는 이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죄악은 확실하게 멸절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반복되는 화 있을 진저 woe is me 선포를 통해 유다 사회의 부패한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어무야신 말씀 앞에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유다 백성은 거짓과 교만, 바탕함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멸시하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에만 품고 행동하지 않은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버린 유다 사람들은 역시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바탕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의인들을 핍박하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이런 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심판을 대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지식이 얼마나 어리석다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 수,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권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한 바를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시작이고 끝이며 말씀 없이는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과 교만, 바탕함 등에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붙잡으시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참된 진리, 참된 지혜,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꿀보다 더 달다고. 주님, 오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더 그 단 꿀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오늘 나가는 몽골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팀이 주님의 능력과 힘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몽골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Lord, we pray that today that Lord Jesus that you would continue to bring us into an ever closer knowledge and passion for your word. Lord, we pray that you continue to fill our heart, that we may know you, that we may love you, Father, that more. We pray that Lord Jesus Christ, that we will need you, that we will feel your love, that we will find you, that you are God, that you are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기도합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오늘 몽골 단기 선교 떠나신 담임 목사님, 선교팀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무엇을 하던지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our Heavenly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s you live this life not by the wisdom of this world, but by the grace, the truth, and the wisdom of God now and forever. Amen.